네, 취업 비타민 시간입니다. 필수 영양소 채워주실 분 소개해드려야죠. 네, 이분 네. 자체가 그냥 비타민이에요. 예, 맞아요. SH 커리어 컨설팅 김수현 대표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오랜만에 있습니다. 뵙습니다. 네. 예. 자, 자세한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가 비타민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눈에 쏙 드는 입사 지원서라고 나왔는데, 네. 이 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많은 한눈에 분들이 쏙 드는 네. 정말 구직자들의 영원한 고민이자 바람일 거예요. 네. 많은 입사 지원서 중에 내 지원서가 쏙 들어야 되잖아요. 네, 중요하죠. 힘들잖아요, 그게. 그 입사 지원서라는 건 기업이 입사를 네. 지원하기 위해서 받는 서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쏙 든다라고 하면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를 입사 지원서라고 보통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기업이 받는 서류다 보니까 이력서 자체만을 받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사실 뭐 단기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부터는 이력서를 또 많이 갖고 가잖아요. 근데 또 경력직을 뽑을 때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이 세 가지를 입사 지원 서류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입사 지원서들이 왜 중요하느냐. 재건 씨가 지금 한 30년 정도 사신 거죠. 그죠? 30년, 예, 아유, 고마워요. 예,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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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죠? 예, 예. 예, 그 30년을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를 이력서라는 종이 한 장, 자기소개서라는 종이 한 장에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요했던 일들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사지원서라는 건 자신을 모두 보여주는 서류이기도 하고 그중에서 정말 핵심적이고 나에게 중요했던 사건들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서류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입사지원서 그만큼 참 중요한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입사지원서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네.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아, 오늘은 주로 이력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입사지원서라고 본다면 이력서에는 인적사항이라든지 경력사항, 학력사항, 뭐 자격사항, 교육사항 이런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직무에 맞게 기재를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더 돋보이게 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뭐 성장 배경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뭐 입사 지원 동기, 포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갔는데 예. 요즘에는 자기소개서의 양식들이 기업마다 양식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게 이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자기소개서를 통으로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살면서 가장 성취를 느꼈던 경험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혹은 실패를 느꼈던 경험은 무엇인가 라든지 기업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기 때문에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게 직무에 맞게 뿐만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자기소개서에 맞게 기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 저도 요즘 그 자기소개서를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써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도 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일기를 좀 많이 써놨으면 그걸 좀 참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력서를 좀 살펴볼게요. 이력서 네. 작성할 때 어떤 유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그 이력서가 많이 적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내가 이력이 많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 적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 직무에 맞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적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인적사항도 있고 뭐 학력사항도 있고 경력사항도 있고 자격사항도 있는데 이런 요소 중에서 내가 정말 강조해야 될 것, 내가 꼭 갖고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피력을 하는 게 좀 맞겠고요. 그중에 인적사항이라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인적사항이라는 것은 자신이 뭐 주소라든지 혹은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좀 많이 적는데 이런 사항들을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적음으로써 그 인사 담당자들에게 제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의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인적사항이고요. 인적사항에서 또 특히나 중요한 게 사진이거든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잘생기고 뭐 예쁘고 이런 사진을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상이 정말 좋은지 이런 네. 것들을 보는데 최초의 시각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서요. 네. 사진을 이제 첨부하실 때는 꼭 그 잘 찍어서 네. 첨부를 하시는 게 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인적사항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 기존에는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괜찮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온라인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방문 접수를 하기도 하고 우편 접수를 하시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전화번호를 빼는 건 사실은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화번호를 빼고 이제 보냈다라고 하면 기업에서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업무를 할 때 굉장히 꼼꼼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내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전화번호를 빼고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인사 담당자가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전화번호를
뺐는데 그 친절하게 답장으로 당신이 뭐 이메일 주소밖에 적지 않았습니다라고 써서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좀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적어야겠네요. 맞아요. 예. 자, 그리고 교육사항, 자격사항 또 나머지 부분도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어떤 작성사항들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뭐 학력사항도 있고 교육사항도 있고 자격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사항도 있고 한데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 이수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사항들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격사항이라는 게 요즘에는 그 기업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격요소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자격사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내용 자체에 그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내용들을 교육받았는지 이런 사항들을 적는 게 좋고요. 자격증을 학생들이 이제 구직자나 이제 학생들이 적을 때 자격을 받았던 걸 모두 쓰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아까 다 적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건 뭐냐면 내가 금융권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요. 그런데 내가 교육을 받은 게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더 뭐 예를 들면 전혀 다른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자격들을 적는 거는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친구가 너무 다방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직 템포가 좀 빠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짧았네요, 저도. 네. 예. 적으실 때 만약에 내가 금융에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레크레이션이나 그 뭐 유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적으시는 건 괜찮은데요. 그 외에 중요한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적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도 수료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수료를 어디서 수료를 했는지 발행 기관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교육에서 잘 정리를 해서 기재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학력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친구가 어느 전공을 했고 혹은 고등학교 때 뭘 배웠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자료로 학력사항을 쓰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학력사항을 보면서 공백 기간이 있는지 휴학한 적이 있는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백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친구가 정말 뭐 아팠다라든지 혹은 그 기간에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해서 자격을 땄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보기 때문에 어느 기간, 학력사항들도 언제 졸업을 하고 언제 입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는 게 좋고요. 학점 자체 같은 것들을 학력사항에 넣는 또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점의 만점 기준이 4.3인 데가 있고 또 4.5를 기준으로 잡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학점에 맞게 자신의 학점을 기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작성을 할 때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네. 어학성적인데요. 맞아요. 그냥 뭐 토익 몇 점인지 기록해라. 그럼 적을 수 있어요. 그냥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근데 망설여지는 게 읽기 능력 상중하, 뭐 말하기 능력 상중하 이러면 예. 내가 상인지 중인지 한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잘한다고 네.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가 있으면 점수를 적으면 되는데 예. 그 이력서의 양식 자체가 상중하를 기재를 해라라고 하면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적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네. 솔직하다는 건 실제적으로 내가 상이라고 적었어라고 했는데 면접에 가서 그 실력을 테스트했을 때 현저하게 상보다 낫다라고 하면 신뢰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양식 자체가 어학 성적을 적을 수 있게 된 것들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학 그 실력을 적어라라고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회화가 어느 정도 스킬이 가능한지 뭐 독해가 어느 정도 스킬이 가능한지를 실제적으로 기술을 하는 또 그런 입사 지원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식에 맞게 적으시는 게 좋겠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학 공인 점수를 적으시고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2년 미만의 기간을 가진 어학 공인 성적을 적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입사 지원서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하나가 가족사항입니다. 예. 가족사항 적는 난이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예전에는 무조건 있었거든요. 네네네. 한국 사회가 가족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그다음에 동거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뭐 가족이 다 같이 계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중시했는데 요즘에는 개인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라든지 네. 생산성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개인의 능력에 집중하는 이력서를 보게 되거든요.
이력서 자체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사항들을 많이 배제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과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이력서의 칸을 더 비중을 두게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요즘에는 그렇군요. 그런 항목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저 후배랑 살거든요. 후배 그렇죠. 딱 한 명 네. 같이 사면 이렇게 정되겠네요. 간단하게. 자, 입사 네. 지원서에 정말 뭐 너무 적을 게 없거나 또 너무 적을 게 많아서 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적을 사항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업이 그 자신의 양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스스로 양식을 갖고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네. 내가 자격 사항이 없는데 교육 사항은 많다. 내가 교육 사항은 없는데 봉사 활동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사항들 위주로 대체하도록 배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적을 사항이 너무 많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더라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직무에 맞는 그 자격이라든지 교육, 이수사항들 위주로 이제 적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칸이 한 세 칸 정도가 보통 이제 일반적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적든지 혹은 일시별로 어떤 때, 시기별로 적든지 이렇게 해서 적는 것들이 가장 좋고요. 네. 중요한 건 직무에 맞게 모든 사항들이 이제 배열이 되어 있어야 가장 효과적인 입사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력서 작성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입사 지원서는 자신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내 인생의 몇십 년을 종이 한 장에 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상, 경력상, 뭐 자격상, 교육상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본인에게 정말 효과적인 입사 지원서가 되도록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왕년에 잘 나가지 못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활약된 모든 것들을 종이 한 장에 다 적으려면 힘듭니다. 네.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것들만 참 적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SH 커리어 컨설팅 김수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